김정숙 여사가 모디 총리를 방문하는데 태극기가 없어요. 공식 방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도에 공식 초청된 게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원장님, 네. 조수진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된 질의를 계속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뭐 7월 달에 인도를 다녀온 지 4달 만에 인도를 방문하면서 사실은 3억의 예산이 배정되는데 4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비비 지출하는데. 네. 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조수진 의원이 하셨고 원장님께서도 감사를 검토하셨다고 답을 이제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 이거 외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표장에 관한 공고에 보면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에만 표장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갈 때는 휴장이 없습니다. 봉황 무늬가 없어요. 잘 안 보이시지만 예, 예. 여기 태극기만 있죠. 그런데 혼자 인도를 나가는데 이건 잘 보이시죠. 휘장이 바로 옆에 있죠. 손 흔드는 김정숙 여사 손 흔드는 바로 옆에 이렇게 휘장이 돼 있죠. 이거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그 대통령 표창에 관한 공고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이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 나라 그 특사가 인도 모디 총리를 만났을 때 그 대담하는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태극기가 있고 인도 국기가 같이 게재가 되어 있죠. 공식 방문일 때 또는 뭐 대사 방문이 떠난데 이런 식으로 특사 방문일 때는 상대방 국기를 반드시 개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김정숙 여사가 모디 총리를 방문하는데 태극기가 없어요. 이건 공식 방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외국에서 유명한 인사 올 때 대통령 방문하면 그냥 그 우리 국기에서 그냥 사진을 찍잖아요. 즉 이거는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공식 초청된 게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서럭 초청이 됐더라도 모디 총리 입장에서 보면 외국에 영부인이 잠시 와서 타지마할 관광을 하는데 잠시 들러서 환남하는 정도의 그런 자리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도의 공식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실제 이와 같은 의전 대우를 받는 걸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위는 철저히 규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달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 과정의 어떤 적정성 부분 이런 부분을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적정했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